그리고 이제 고인돌이 있는데요. 고인돌은 보면은 8000년 전에 고인돌. 그러니까 이 고인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고인돌의 연대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늘려서 원래대로 얘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 8000년 전에 가장 오래된 화순에도 고인돌이 있고 이런 고인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. 이거는 고창이에요. 고창. 고창에 있는 고인돌인데 우리나라에는 보면은 이런 고인돌이 얼마나 있냐면은 전 세계가 이렇게 전 세계에 6만 개가 있습니다. 6만 개의 고인돌이 있고 그중에 우리나라가 몇 개? 예, 4만 개가 있어요. 4만 개. 4만 개가 있습니다. 전 세계의 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이 고인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예. 전 세계 6만 개, 한국은 4만 개. 4만 개의 분포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고인돌도 이렇게 되어 있고, 뭐, 돌을 쓰는 건다 우리나라 보시면 돼요. 돌을 잘 쓰는 거다 우리 민족이다. 그리고 이쪽은 묘도 보면은 이제 토광묘, 이제 흙으로 쓰는 거고요. 우리나라는 다 돌. 돌이 많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돌무덤, 그리고 고인돌, 다 우리와 가깝다라는 거죠. 결론을 내면, 빗살무늬 토기의 문화권, 거석 문화권, 거석이 이제 고인돌이죠.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. 채도 문화권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좀 갈아서 쓰는 세석기 문화권. 이네 가지를 갖다가 전부 다 신석기 문화라고 하는데요. 신석기의 4대 문화권이 수용, 융합되는 세계 유일의 인류 고대 문화의 발원지다.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게 색깔이 좀 바래서 잘안 보이실 텐데, 여기 보면은 요게 뭐냐면은 요 노란색으로 보이는, 지금 저는 노란색으로 보이거든요.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빗살무늬 토기였고요. 빗살무늬 토기고, 그다음에 요색으로 보이는 것이 고인돌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잘안 보일 텐데, 제 화면에서는 보이는데, 아까 말씀드린 거석 문화권, 고인돌 문화권, 세석기, 빗살무늬 토기, 채도 문화권이 전부 이 한반도와 만주 땅에서 다, 이네 개가 동시에 나가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. 전 세계에서. 그래서 뭐냐면은 인류 고대 문화의 발원지다. 세계 유일의 신석기 4대 문화권이 수용 융합되는 인류 고대 문화의 발원지가 바로 우리나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우리나라 고인돌에는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 고인돌이 굉장히 많죠. 뭐 이렇게 5000년 전에 북두칠성이 선명한, 그러니까 하늘의 천문을 항상 봤다라는 거죠. 근데 전 세계에서 2000년 이상의 천문 기록을 가진 나라도 중국과 한국뿐이다. 그리고 가장 오래된 천문 기록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습니다.